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2회 수질환경 기사 세 번째 과목 방지 기술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문제 볼게요. 자, 활성 슬러지 포기조에 뭐 용저, MLSS 농도, MLVSS 그죠? 농도 나왔고요. 그리고 합성 개수. 자, 요거 봤더니 얘가 단위가 지금 제거된 BOD 미리그램당 MLVSS 생긴, 그죠? MLVSS 미리그램인 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세포 생산 개수 Y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KD, 우리 내생분해 개수 나왔습니다. 자, 이때 1차 침전조 유출수의 BOD 농도, 그리고 포기조의 BOD 유출수, BOD 농도, 그죠? 그리고 이때 슬러지 생산량이 얼마나 했어요? 자, 지금 나온 거 가지고 우리 풀어야 되는데, 슬러지 생산량을 물어보는 거죠. 이 슬러지 생산량은, 네, 잉여 슬러지. 새로 만들어진 슬러지, 잉여 슬러지량이 돼요. 이게 슬러지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뭐, QW, X, 아, 얼마? 네, R. 요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잉여 슬러지랑 공식 어떻게 되나요? 자, 처음 이제 만들어진 거, 제거된 BOD. 그죠? BOD가 제거된 거. BOD 부하가 제거된 양이 그만큼 여기에 세포 생산 계수 Y를 곱하면은 제거된 만큼, 먹이 먹은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미생물이 살이 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를 빼주는 거예요. 내생분해로 없어진 양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KD, VX.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Y 값이 지금,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게 이건데, 자, 보통은요, 우리 이렇게 세포 생산 계수 쓸 때는 MLSS가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BOD, 먹이를 먹으면은 미생물이 이제 MLSS로 보는데, 이 MLSS 중에서도 VS, 유기물. 그죠? 유기물이 MLVSS죠. 그래서 미생물이라면 MLSS 중에서 유기물을 의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MLSS 말고 MLVSS가 나오면 이 값을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MLSS가 아니라 MLVSS로 써야 된다는 걸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가볼게요. 자, 지금 요 Y 값이 0.64mg MLVSS, 그다음에 제거된 BOD, 그죠? 리무브드, 제거된 BOD 밀그램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제거된 BOD가 얼마냐 보면은 요거죠. 자, 여기서는 제가 BOD 제거율을 넣었지만 요 값을요, 또 어떻게 쓸수 있어요? BOD의 처음 농도 빼기 나중 농도, 제거된 BOD량이 되는 거죠. 농도 되는 거죠. 그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처음 농도가 200이고 나중 20이죠. 미리그램 퍼 리터. 요게 결국에는 제거된 BOD량. 그러니까 먹이 먹은 양만큼 어떻게 돼요? MLVSS가 자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보니까 여기 단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미리그램, 미리그램, 미리그램이죠. 그죠? 그렇게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량 우리 넣어줘야 됩니다. 유량이 얼마래요? 유량이 4000 큐빅미터 퍼 데이. 요렇게 지금 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빼줄게요. KD는 얼마예요? 내생분해 개수가 0.05 per day. 자, V 값은요, 유효용적이 1000. 그 다음에 X 값이 있는데, 우리 Y를 여기서 MLVSS 값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X도 미생물도 뭘로 써줘야 될까요? 네, MLVSS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MLSS가 얼마래요? 농도가 3000mg per liter인데, 여기에서 이건 MLSS 농도고, 여기에 얼마? 0.75를 곱해야 이 중에서 MLVSS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mg per liter. 요렇게 없애면 되겠네요. 살리고, mg per liter 들어가고, day, 큐빅미터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큐빅미터 역시 미리그램 퍼 리터 데이. 단위가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단위는 뭐냐면 킬로그램 퍼 데이예요. 그죠? 그래서 요 단위로 우리 각각 해줄게요. 자, 계산하실 때 여러분 요 값을 계산을 해갔고요. 그럼 나오는 단위가 어떻게 나와요? 단위가 미리그램 퍼 리터 큐빅미터 데이 아마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값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요 단위 환산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뭐 10의 6승 미리그램은 킬로그램으로, 1킬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1큐빅미터는 1000리터로. 그렇게 했더니 약분되고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킬로그램 퍼 데이가 나와요. 아니면 여러분 여기에도 단위 한 번, 여기에도 단위 한 번, 다 뭐 이중으로도 상관없는데 그건 번거롭잖아요. 저는 해설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일단 따로따로 넣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산할 때는 그냥 값을 구해서 100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000으로 나눴더니 네, 341.1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럼 요 값은 얼마나 나올까요? 341,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1000으로만 나눠주시면 돼요.